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국산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중국산은 예전에 이제 공지한 것처럼 한이중을 기본으로 해갖고 나간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신동계를 보충하는 식으로 강독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동영상 심화자료 부분을 좀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도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겠죠? 예. 근데 뭐 구석기 시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신석기 때부터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이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자, 그 한이중 1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달력 붙더니 강독을 할 텐데요. 신석기 시대는, 중국도 한 1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신석기 시대하고 거의 이제 특징은 동일하죠. 식량 재배를 하고 가축사육이 시작되고요. 마제석기, 토기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정 중심의 어떤 권력이 형성돼서 제정치 사회적 모습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중국 최초로 발견된 신석기 문화는 방송 문화죠. 이 안송문화. 안송문화는 그 당시 이제 그 1920년대에 스웨덴의 이제 그 지질학자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주장을 발견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하남성 남양 서쪽 민지연에서 발견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되게 이제 안송문화는 반파 문화이다. 해가지고 그 반파가 이제 중심 그 유적지예요. 예. 그래서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도를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부근이에요. 방송문화의 부근이. 예. 그래서 요쪽 선 있죠? 이렇게 갖고, 요런 지역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문화는 이제 중심 유적지는 반파가 짓죠. 반파가.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범위에 이제 문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이후 이제 중국의 배문 중이 그 상동성 역성의 용산진의 성자의 유적에서 검은 빛을 내는 흑도가 발견됐는데, 용산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두개 문화, 앙송 문화와 채도 문화인 앙송 문화와 흑도 중심의 용산 문화가 보통 그 항하 지역에 있는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위치는 이제 반파 문화는 이제 위치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간색 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푸른색 칠하는 부분이 딱이 정도. 그래서 여기 있는 문화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흑도가 이제 발견됐고 여기는 채도가 발견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이 앙송 문화에서 용산 문화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하북 지역에 문화만 있냐? 하북 지역만 신석기 문화가 있냐? 그건 아니죠. 이제 중국 정권이 이제 성립되면서 여기는 신주국의 성립이라고 되는데, 중국 정권이 이제 성립되면서 각지에 이제 발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석기 문화가 이제 발견되는데, 앞에 이제 용산 문화나, 그다음에 그 앙송 문화 외에도 그 하북 지역에 용산 문화보다 좀 선행된 문화, 대무구 문화가 있었고요. 상동 지역에, 주요 이제, 상동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죠. 그리고 이제 그 항하 유역 위에도 그 강남 지역의 문화도 이제 발달돼. 그래서 함우도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양자랑 하류 지역, 강소송 중심으로 해갖고, 청년강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절강성 중심으로 양정 문화도 있어. 그 위치에 보시면, 그 강남 지역에 문화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은 마가병 문화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양자랑 그 호북성 지역에는 불가능 문화도 있어요. 이거 동사 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대기 문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양쯔강 지역에 그 문화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중원 문화라고 하면 여기 양그 항아 중 상류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달된 게 문화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오히려 요쪽이 양쯔강 지역이 오히려 더 발달됐어. 항아보다는 양쯔강 지역이 더 발달됐어요. 여기 문화가. 그래서 이제 있고, 다만 이제 청동기 시대도 들어가면서 이제 주도권이 항아 쪽으로 주도권이 바뀌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했던 뭐 하라든지, 그다음에 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그 여기 그 항아 지역에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형성이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언급했던 양쯔강과 그다음에 그 항아 지역에 있는 문화보다 좀더더 앞서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화가 뭐냐면, 여기는 잘안 나와있는데 홍성 문화가 있어. 홍성 문화. 홍성 문화가 여기 앞에 있는 항아 문화와 양쯔강 문화와 보다 더 기본적으로 더 앞서 있죠.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홍성 문화는 그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왔지만 동이족과 연결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이족은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죠. 왜냐하면 홍성 문화에서 발견된 것들 보면 옷기가 많거든요. 옷으로 이제 장식한 이제 그 도구들이 많은데, 중국 애들은 이제 특징이 옥보다는 예전부터는 은이라든지 금을 더 강조해요. 근데 옥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동이족, 우리 민족들이 강조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되는 문화이죠. 그래서 도통한 토기와 옥기가 이제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 홍성 문화를 고조선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국 애들은 이제 이 문화는 이제 자기네 문화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이 동이족 문화와 비슷하고 일반 그 밑에 항아와 다른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 이제 발견된 문화 중에 제일 오래된 신석기 문화가 이 홍성 문화다.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석기 문화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시험 문제 거의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다만 이제 동아시아나 그런 데서 이제 수능 문제로서는 좀 약간 나오기 때문에 좀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뭐냐면, 신석기 문화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관련된 신석기 문화와 관련된 고고학적 그런 관점을 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이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양속 문화인데, 이 양속 문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앙송총에서 이제 여기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양속 문화가 채도 문화고, 채도 문화는 그 인더스라든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또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채도 이쪽도 이제 그 채도 토끼라고 해서 그 토끼가 이제 채도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 문화의 신석기 문화가 서방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서방 기원설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동양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의 우위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서방 기원설은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발굴하면서 깨지게 되죠. 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신동기에 있어요. 그래서 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신석기 문명 발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동기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70페이지 펴보세요. 70페이지. 자, 신석기 문명의 새로운 발견, 발굴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죠. 자, 종래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이 양속 문화로 대표되고, 여기에 다시 용상 문화가 발전됐다고 해석되었다. 자, 그리고 이 용상 문화는
다시 근대의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걸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아 문명은 앙송 융상 문화도 대표된다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 이후, 5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 이후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고고학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고고학 연구 결과, 자, 종래에 이제 안송과 융상 문화에 대한 내용이 크게 수정됐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앙송 문화가 채도 문화고, 그 다음에 융상 문화, 흑도 문화다. 이런 등식이, 여기 잠깐만요. 이 등식이 꼭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앙송 문화에서도 채도 외에도 뭐 다양한 문화 토기들이 발견되고, 융상 문화에도 뭐 다양한 토기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식화 시키기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앙송 문화와 융상 문화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그 신석기 문화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중국 각지에서. 특히 이제 중국 그 각지에서 발견된 문화 중에 양쯔강 이남 쪽에 있는 문화들, 양쯔강 유역에 있는 문화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뭐 홍상 문화 이런 것도 이제 특이하고요. 오히려 양쯔강 문화가 그 항하 쪽에 있는 그 앙송 문화하고 융상 문화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앤더슨이 이제 뭐냐면 주장했던 거죠. 스웨덴 그 고고학자 앤더슨이 주장했던 서방 기원설이 깨졌다는 거예요. 서방 기원설이. 예. 그래서 여기 좀 약간 지도를 보시면 앤더슨이 이제 주장할 때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위치를 보면 그 앙송 문화 쪽이 좀 약간 서쪽에 있죠. 상서성이나 합서성 부근에 있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건너갔을 거다. 서방 쪽도. 네. 그래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이제 흑동문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앙송 문화도 이제 여러 이제 그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적지가. 근데 이 앙송 문화에서 발견된 유적지 중에 그 만약에 서방에서 왔다면 여기가 좀더 이제 탄소 연대를 측정하면 이쪽이 좀 시간이 오래되고 이쪽이 좀더 시간이 늦겠죠. 그 앙송 문화에서. 근데 오히려 발굴된 결과를 보니까 탄소 연대가 이쪽이 더 늦고 이쪽이 좀 빠르고 이쪽이 늦는단 말이야.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 가설이 깨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앤더슨의 어떤 서방 기원설 이런 것들이 이런 고고학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깨졌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신석기 시대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냥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되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죠. 청동기에서 이제 딱 넘어가면서 중국의 이제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기에 보면 중국 청동기 시대 때 이제 추종되는 그 왕조가 그두개 왕조가 등장을 하죠. 이게 잠깐만요. 사기에 보면 주계 왕조가 등장하는데 하왕조하고 은왕조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삼왕오제라는 그 전설 시대가 있죠. 그래서 삼왕은 너무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사기에서는 이제 실리진 않고 오제본기부터 이제 실렸는데 뭐 하여튼 간에 삼왕과 오제는 실제 그 중국에는 전설 시대가 있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고조선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고조선 위전, 그러니까 단군 조선 정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뭐 그걸 역사적 실제로 보는 학자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하왕조 때부터 그 역사적 실제로 좀 보는 학자들 있죠. 그래서 하왕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돼요.
1위도 무난하고, 1위도 무난하, 뭐, 이런 등등의 유적지를 보니까, 종전에 은왕조와 다른 그, 뭐냐면, 유적들이 등장하더라. 1위도 무난, 도사 유적, 뭐, 왕송강 유적 등등 보니까, 은왕조, 상왕조라고 하죠. 상왕조와 좀 다른 비상왕 계통의 문화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왕조의 이제 문화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나오냐? 하라는 글자가 안 나와. 이 글자가 나왔으면 되는데, 그 추정만 할 뿐이지, 결정적인 그 하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은이나 은왕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상이라고 하죠. 은을. 상이라는 글자가 딱 나왔는데, 그 각본 문자에, 그 각본 문자에도 기록이 나와 있고, 기록 문자가 없다는 거야. 유물유적이라는 것을 측정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 보면 하왕조의 이제 실체를 최근에는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설 시대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학 학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런 하왕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위기야. 예,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요 앞에 이제 사망오제가 좀 나오는데, 사망오제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요때 이제 뭐냐면 그 전설 시대였다. 우리식으로 따면 단군 조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오제가 있어요. 오제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황제, 전옥, 제곡, 제호, 제순. 이런 수준 다섯 명의 대왕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걸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부터 오제 봉기에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요. 사망은 너무 역사 실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마천조차도 이건 무시하고 넘어갔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황제라는 사람이야. 황제. 황제는 중국의 문화를 창시했다는 전설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무역을 통해서 동이족을 격파하고, 그 당시 최초로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한 군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 있는 전설적 왕 중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사 실체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이족의 치우를 탕록정토에서 이제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치우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 동이족과 연결된 인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천지자연의 어떤 운행을 조화시켜 농업, 양작, 문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황제는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제의 그 하고는 아니고, 여기에 황제는 좀 약간 한자가 틀려요. 누룽황자라고 했고 좀 틀려. 예. 그 다음에 전옥과 제후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유와 제순이 있죠. 제유와 요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요순 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치수를 이제 좀 잘하고 역법을 제정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이제 봤던 그 시대가 요순 시대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오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의를 유독자에게 넘겨줘. 그래서 선양이라고 하죠. 선양.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넘겨준 걸 방벌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유독자에게 물려준 건 선양이라고 하는데, 후에 위진남북추 시대 때 또는 신라 때 신에서 한으로 넘어갈 때이 선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의를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왕망의 제의 계승 방법하고 연결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그 기원이 됐던 것이 오제 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순이 들어오면서 이제 순 다음에 그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우왕한테 넘겨줘요. 우왕이 치수 작업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우왕은 앞에 있는 갈례를 깨고 자기 아들인 개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죠. 그러면서 이제 세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왕 때부터 어떤 왕조가 등장했냐면 하왕조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가 이제 하왕조를 건립을 했고 상서성 안읍을 중심으로 해갖고 건립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 거기에 이제 그 근방에 이제 청동기나 궁중 유적지도 되게 많고요. 신석기 유물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항하 중상류지역을 추종을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발췌독 좀 할게요. 삼원국은 떼고, 여기 요순시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순시대에는 개인적 능력보다는, 잠깐만요. 자, 요순시대는, 이게 왜? 요순시대는 개인적 능력보다는 도덕적 덕목으로 통치자의 능력을 중시했고, 따라서 지배자는 문화와 도덕의 체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후대에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형태인 성향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성향. 그럼 성향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군주의 지위를 세습이 아니라 명망과 덕을 갖춘 제3자에게 양해하는 계승 방식이다. 그래서 군주는 자발적 양해라는 점에서 역성혁명과 다르며,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고 무력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뒤에 나온 은주혁명 같이 은이 이제 주를 타도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아니, 은이 아니라 그 주가 은을 타도하는 방식이 역성혁명이죠. 그래서 요가 순회에서 순이 다시 우회해서 군주의 지위를 넘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세 유학자들은 성향을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형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향을 했는데 우때 들어와서는 걔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자기한테 넘겨주면서 성향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하왕조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오지의 이제 전설을 뒤이어 등장한 우의 치수 전설가. 그러니까 우는 이제 그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성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치수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하의 법망을 잘 다스렸죠. 그 아버지도 이 치수 사업을 이제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항하의 법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처형당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요로부터 선양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우를 비롯한 하왕조가 등장했던 것은 뭐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치수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치수 사업을 통해서 이런 국가 권력이 등장했다. 하왕조라는 국가 권력이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우의 전설과 하왕조 건국에 대한 전설은 중국 최초의 국가 수준을 시사하고 있고, 전승에 의하면 한은 우에서 거래기까지 17왕 472년간에 존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기 나와요. 사기도 뭐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어갖고 저는 쓴건 아니겠죠. 예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썼는데 우리가 이제 사기 이전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고고학적 유적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데 그 고고학적 유적 중에 대표적인 유적이 이리듬 무적이에요.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왕성강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서도 남북 일대에는 도사 유적지도 있어요. 자, 그럼 이리듬 문화가 이제 되게 대표적인 그 문화인데, 이 이리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남성 언사연의 이리도에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문화로서 총 4기를 나누는데, 1기 유적은 하남 용산 문화의 근적이고, 4기는 상나 중기의 문화에 해당한다. 처음 발견됐을 때 하해 문화 유적에 추정되었지만, 지금은 대체로 상을 건국한 집단과 문화적 연계성을 확인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텐이라고 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텐이라는 게 있어요. 텐. 그러니까 텐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사는 곳은 일정하죠. 왜냐면 기후 조건도 좋고 지리적인 어떤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또 앞에 수위시설도 있고 강도 그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사는 곳에 살아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착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고 또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또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또그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살고 그 지층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지층을 텐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지층, 그 전에 이제 살았던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성을 1기, 그다음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이 문화는 이렇게 총 4기가 있는 거야. 4개 지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기 때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용산 문화에 이제 근접됐고요. 그다음 4기는 어디에 근접됐다고 했죠? 그 상문화, 은문화에 근접됐죠. 그러면 중간 3기와 2기는 용산문화, 은문화의 가도기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그 유물 유적들이 유물들이 종전의 상과 용산문화와 좀 다른 거예요. 비상계열 문화들이 발견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3기와 4기들 보통 뭐다? 하문화라고 인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학자마다 또 달라. 1, 2기는 용산층 문화 본 사람도 있고, 3, 4기쯤 하문화까지 구분한 사람이 있고요. 또뭐 최근층에는 1, 2기는 3, 4기는 뭐 음문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걸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다만 2, 2 문화가 하문화도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지층이 존재하고 있다. 문화층이 존재하고 있다만 알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도사 유지학이 있어요. 이 동양사 개론에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도사 유적지에는 그 반용이 발견돼요. 그래서 최이반에 그려진 그림이 반용이 이제 있는데 이 반용은 하나라의 상징이야. 기록에 보면. 그래갖고 이 도사 유적지도 하족의 이제 토템인 반용이 있다 보니까 상상적인 어떤 동물이죠. 그걸 보고 이게 하나라가 존재하는 왕조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유물 유적지죠.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이제 하가 존재하냐 안 하는 건 이제 말이 많은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하라는 글자가 발견되지 않아. 예. 이게 한자는 아니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각본 문제 이전에 글이라도 글자도 발견해야 되는데 요게 글자로 추정될 수 있는 문자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왕조의 실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역사 시대다, 전설 시대다, 말이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에는 한은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무슨 한국의 구석기 시대도 신석기 시대도 안 나오는데 중국의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안 나오겠죠? 청동기 시대나 예. 그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선사 시대 문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로 이제 이 문화를 중국에서는 얼리투라고 하죠. 교과서에는 얼리투가 좀 많이 적어놨어요. 요즘에는 그 한자식 발음보다는 중국인들이 쓰는 이제 발음을 적어놨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넘어가죠. 은으로. 자, 은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뭐냐면 기록이나 그다음 유물 유적이 일치된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각본 문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연대가 이제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왕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이걸 은이라고 했어. 근데 요즘에는 은이라고 하지 않고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은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주나라 사람이 그 다음에 상나라 사람들을 그 주나라 사그 상나라 마지막 수가 은어였거든요. 그걸 이제 뭐냐면 따가지고 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은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 사람은 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명을 이렇게 상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은
상 이렇게 이제 일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한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각본 문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 최초의 국가 상이죠. 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상족의 조상은 설이었는데 요순시대 때뭐 백성을 교화해서 후에 우왕을 도와서 치술공을 세워서 상 땅에 봉건했기 때문에 상이라고 불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거당이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거당은 그 당시 폭군이었던 탕왕이 뭐냐면 등장해서 타도를 냈죠. 그래갖고 상왕조를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당은 이제 고사에 보면 그 주지유진이라고 해갖고 유명 고사도 유명하죠. 예. 주지유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옷에 술을 채워놓고 여기에 이제 막대기를 걸어갖고 여기 각각 막대기 걸어갖고 실은 이제 줄을 연결해갖고 고기를 걸어놔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술 가득 찬 호수에 인공적인 호수에 배를 타면서 거기에 이제 막대에 걸려있는 줄에 걸려있는 고기를 따먹으면서 안주 삼아서 놓았다. 그래서 이게 막 능탐왕으로 유명했고 상상인데 이 거왕이 이제 나중에 탕왕한테 타도당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은나라 세웠던 은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거든요. 주왕이 누구한테 죽어요? 예, 무왕한테 타도당하잖아요. 근데 주왕과 거왕이 똑같아. 그 신화에 보면 똑같이 주지유금 해갖고 이렇게 방탕에 놓았고 항상 그 옆에는 그 달기라든지 뭐 이런 여자도 있어갖고 망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망하는 신화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 거왕을 물리치고 그 상왕조를 만든 사람이 탕왕이에요. 탕왕. 그래서 이제 은나라는 수도를 다섯 번이나 옮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도가 어디냐면 그 은어야. 은어. 예. 은어. 그래서 보통 상나라를 은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마지막 수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나 명칭도 더불어 문헌의 은이라고 칭호를 부르는데 이것은 상왕조 멸망 후에 주족이 상의 주민들을 경멸의 뜻으로 사용하고 칭호고 그래서 또 상왕조 마지막 수도가 은에서 연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자기들이 사용했던 국명을 부르자. 예, 그래갖고 상이보다 은보다는 상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는 하나, 상이나 주, 3대 이걸 하상주라고 3대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고 이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묘사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유교적 사관에 의하면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유교 경전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왕조의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오상운동 때좀 얘기를 하겠는데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을곡파라고 해요. 의구파들은 되게 보면 반유교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오상운동, 신문화운동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3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3제, 하상주의 실체를 부정을 해. 이건 유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비판했는데, 뭐가 발견해? 상왕조가 이제 역사 실체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게 상왕조의 실체가 발견된 거야. 특히 이제 빼도 박도 없이 상왕조의 실체 알려진 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 그 각골 문자죠. 각골 문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각골 문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예. 근데 여기까지 다 읽긴 좀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 각골문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각골이 있었고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게 뭐 상나 시대 때 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갑골, 그러니까 그 거북이 복갑이라든지 소의 억갑골을 이제 갑골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 유적보다는 뭘로 사용했냐면 용골이다 해갖고 용의 뼈다. 그래서 한약방으로 이제 썼던 거죠. 한약의 약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당시 이제 이 갑골문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쫙 보니까 뭐 한약방에 사용하고 있는 그 약재를 보니까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거든. 그래갖고 그걸 한번 연구를 했어. 탁골 떼가지고. 그래갖고 연구를 해서 천운장기라는 책을 이제 출판했어요. 그러면서 이 갑골문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 갑골은 그 당시 이제 그 용의 뼈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상나라 때, 점을 치는 하나의 도구였다. 그리고 점을 치고 나서 그 결과, 관련된 내용들 적어 놓은 것이 갑골 문자다. 그리고 갑골문이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갑골문을 보니까, 왕의 세기표가, 그 왕의 세기표 있죠? 왕의 계승도가 이제 밝혀졌는데, 갑골 문자도 통해서. 이게 사기의 기록과 거의 일치해요. 거의 90%가 일치해요. 그건 사기의 기록, 문헌 기록과 그 다음에 이런 갑골 문자의 어떤 유물 유적이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상나라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가 예전에 유교에 의해서, 유교 그 유학자들 만들어진 나라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뭐냐면 밝혀지게 되고요. 자, 상나라가 역사적 실체면 그 뒤에 있는 주나라도 보여. 역사적 실체겠죠. 네. 그 의고파들의 어떤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비판을 받게 되죠. 네. 자, 그러면 갑골문이란 뭐냐? 갑골이란 건 아까 같이 거북이의 복각과 소의 어깨뼈인데,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되냐면, 제가 그림을 좀 약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지웠네. 갑골 문제 사진을.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좀 볼게요. 갑골인데, 자, 갑골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파손됐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이제 요 정도의 크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은왕이, 상왕이 밑에 있는 정인들을 시켜가지고, 정인들은 이제 일종의 은왕이 제사장이라면 여기에 이제 보조해주는 상이에요. 보조해주는 그 사람을 이제 정인데, 대개 이제 각 부족의 이제 부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뭐 제정일지사이다 보니까 은왕이나 각 지역에 은 밑에 있는 여러 이제 북들, 부족장들도 다 제사장 지인데, 그 하여튼 은이 왕 입장할 때는 이제 얘가 제사장이 되고, 정인들은 이제 보조 제사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은왕이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왕의 계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날 정벌할 것인가 등등을 이제 뭐냐면 신에게 물어. 하늘에게 물으면, 그래서 이제 은왕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라. 정인들 시키면 정인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은왕의 명을 받고 이제 여기에다 구멍을 내요. 갑골에다가. 그 밑에다가 불을 땡기죠. 불 땡기면 이게 이제 구멍에 팽창을 갈라지잖아요. 이걸 이제 조라고 해. 이 조. 자, 이 조를 보고 이제 뭐냐면 그 왕한테 이제 알려주죠. 이런 것들 이제 징조가 보였다. 그 은왕이 조를 이제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신의 뜻이 이렇다는 걸 알려줘. 뭐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다음 주요 관직을 누구 임명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정인들이 그말 듣고 갑골을 이제 갑골문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갑골이 그 당시 흔하지 않아서 한 번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요. 이걸 여러 번 재사용하죠.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제사장을 갖고 여기다 뚫고 조를 보고, 여기 뚫고 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은왕의 행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같이 남아있어. 근데 이 기록 중에 상당수가 일부가 사기에 있는 기록과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은왕조의 어떤 실체도 인정받았고, 사기도 상당히 정확한 기록이다라는 것도 인정받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골문이란 각골의 이면에 부들 당군 가는 나무를 눌러 급속히 팽창시켜 표면의 국부적인 군현을 보고 그 군현의 상태를 점을 친 후에 주변에 점을 친 날짜와 점을 친 사람 이름, 점친 내용과 결과 등을 적어놓은 글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각골문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당시 나중에 한자도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 오늘날 한자로 바뀌는데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각골문이 해석이 되냐? 해석이 됐어요. 이 문자가 해석이 됐으니까 그 사기의 일치성도 알수 있겠죠. 해석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청나라 때부터 고증학이 발달했어요. 고증학이. 그래서 그때 뭐 해서나 뭐 예서만 좀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 문자들 뭐 전서, 금성문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그걸 아니까 그 전에 있었던 각골문도 쉽게 해석이 될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은나라 문화, 상나라 문화의 유물인 은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고고학자는 각골문이 주로 출토된 그 하남사 안양시의 소두춘이나 상나 마지막 수 은어라고 밝혀내고 있고 이 지역의 발굴 등에 대응해 각골문을 획득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각골문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은어에서 이제 발견됐던 걸알수 있고요. 각골문 내용을 볼게요. 자, 각골문이 이미 육서에 의해 한자 그 형성 원칙이 갖추 있어 현대 중국의 원형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조상신이나 자연신에 대한 제사의 가보, 전쟁의 가부나 농사의 풍문, 그리고 바람의 비의 유무, 수렵이라든지 제1시의 제1유무나 10일이나 매일의 제1유무.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순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이렇게 순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지금은 이제 서양식이기 때문에 주의 개념이 발달해요. 주일 날때뭐 주, 7일 달이 끊잖아요. 근데 정통적인 동양에서는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10일 단위로 끊었어. 10일 단위. 예. 그래갖고 이제 10일 단위로 이때 업무 보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질병이나 임신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예. 그래갖고 임신 같은 게뭐 안기간제 임신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죠. 가장 많은 것은 제사에 가는 것이다. 또 출토된 각골문은 시기적으로 볼때 대개 22대 무정 이후에 마지막 30대 제신 때까지고 정복의 기록이라는 자료상에 한계했지만 이를 통해 3개 후기, 특히 후, 3개 특히 후기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각골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된 그 은의 정치 구조는 뭐냐면 재정일치 국가라는 거예요. 재정일치. 신정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은나라 사람들이 모셨던 신은 누구였냐? 상제죠. 상제 있는 은나라 사람들은 상제의 명을 받아서 은왕이 상왕이 통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데 명을 받았다면 상제가 그 상제의 어떤 의지가 은왕을 통해서 표출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은왕은 상제의 어떤 대리이냐? 대리자야. 그러니까 은왕은 상제의 단순 대리인, 대리자죠. 이건 나중에 주왕과 좀 다른데, 주왕은 상제의 명을 받았지만, 청령이라고 하죠. 상제의 명을 받았지만, 상제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 명을 받고 위탁을 하고, 상제는 모든 것은 이제 주왕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든요. 판단하고, 근데 은왕 같은 경우에는 상제의 명을 그냥 착실히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은나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간접 통치예요.
그래서 후와 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적지인 후와 백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했다. 그래서 성읍 간의 어떤 읍제적인 어떤 국가인 성읍 간의 육친적 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주나라가 봉건제 실시 있잖아요. 봉건제도 중앙집권화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은나라가 상나라 중앙집권제 국가라는 건좀 약간 정치 구조상 발달상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나중에 그 주나라의 봉건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특징은 그 제사가 되게 발달해요. 청동기가 되게 발달된 거죠. 청동기는 제사용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죠. 네, 무기도 사용되지만 제사용품 많이 사용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은왕이 다른 그 후와 백을 통치할 때 주로 이제 청동기를 파사하면서 통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느슨한 그 청동기 그 제사용품을 주고받으면서 느슨하게 이제 형성된 어떤 이제 연방 체제다. 연방 체제. 연방연맹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상나라에서는 상제라는 존재가 우주의 지배자이며 그 의지에 따라서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이제 봤다. 잠깐만요. 제가 넘기는데. 자, 각 골문은 상대 사람들이 상제의 의향을 묻기 위한 행위 기록이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기록이 유난히 많으며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선왕대 제사에 대한 것이었다. 상제인들은 이제 태양이 지중해 10개 있다고 보고요. 매일 하나씩 교체가 되어 천상이 나타나 10일마다 한 번씩 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0개의 태양에서 각각 이름이 있고 1갑에서 1기까지 약 10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순이라는 개념 이게 나와요. 태양이 10개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한 번씩 10개가 다 돌면 이제 한번 이제 회기가 끝난다고 생각해. 그 일정이. 그래서 이제 주라는 개념보다 순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온 거죠. 결국에 상대인들 정신구조의 기저를 이룬 것은 이처럼 원시적인 태양숭배 사상이고, 자, 이런 왕조 제사의 원형이 원시적인 태양강과 시옥 내부의 선조 숭배였고, 이 둘이 결합되어 왕조 제사 중심의 중핵이 되었다. 자, 상은 정치와 종교와 일치된 신정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청동기는 이런 신정적 권위를 나타낸 상징이기도 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청동기가 제사용품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물론 무기도 있었지만 무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동기 시대 때도 주로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뭘 사용해요? 석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농기구도 석기를 많이 사용하고, 청동기는 제사용품으로 많이 사용돼요. 예. 자, 이런 측면을 볼때잘 보여주는 게 거대한 국무의 왕성과 왕무와 다수의 숭장자. 그래서 그 당시 은나라는 숭장을 많이 했어.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숭장이 있는데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갖고 뭐 많은 사람을 죽이죠. 거의 이제 뭐냐면 그한 군대를 죽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그 거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그 은왕이 사후에 신이 돼갖고 신이 될때그 옆에 이제 실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한 군대 노예 군대를 다 죽이고, 그다음 말도 같이 죽이고, 어마어마해 순장이. 예. 그래갖고 이제 되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은나라를 노예제사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은나라에서 이제 주나라로 넘어가면서 이 순장이 이제 좀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거의 안 보여. 주나라는 좀 은보다는 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라는 존재다. 이 정인은 각 지역의 이제 부족장들이야. 그 당시 이제 부족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재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인들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 부족 안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문화의 고고학적 발견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면 뒤에 가서 이제 뭘 보냐면 상대 이제 시족적 사회주의와 누친적 국제국가 모습을 좀 볼게요. 자, 상대 계층은 대체는 이제 지배층, 평민, 노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지배층은 상하원 중심으로 왕실 귀족이나 지방의 시족장이 포함됐고 상하원은 정치적 지배자이면서 종교 수장이었다. 그리고 상하원과 더불어 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 총칭해서 백성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백성은 일반 백성들, 우리가 이제 평민들 의미인데 우리나라인지 중국이라든지 그 고대 시대 때나 이런 그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는 성을 갖고 있는다는 게 상당히 귀족층이나 부족장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그 여러 다양한 성을 갖고 있는 귀족, 부족장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들의 무예에서는 부장품과 이제 순장품을 순장자로 이제 추정 건데 막강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민은 대개 농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공물과 교육의 의무를 줬고 노예는 전쟁이나 약사를 통해서 형성됐고 이들은 주로 순장이나 제사의 희생물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나라의 이제 지배구조가 나오는데요. 상나라 지배구조는 그 요거는 이제 그 동양사 개론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돼 있었고 동기 내용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은 자 동기부 은혜 국가 조직 관련된 내용이 79페이지에 있어요. 잠깐 펴볼까요? 여기 은혜 국가 조직은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 국가 조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은혜 이제 국가 여기 이제 읽기 전에 좀 약간 요약 설명 좀 해야 되겠네. 요거는요. 이걸 좀 어떻게 할까? 메모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써보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은혜 이제 국가 구조를 크게 도시 국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읍제국가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도시국가설은 외적 형태를 강조해요. 국가 형태의 외적 형태를 강조하는데 국가의 어떤 발전 과정을 중시적이죠. 그래서 세계사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이제 보면서 세계사의 국가의 발전 단계를 군주 국가 형태에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족사회, 그다음에 도시국가, 그다음에 영토국가, 그래서 통일 제국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족사회가 발전된 영토의 도시국가, 폴리스 행하죠. 그래서 보통 이 도시국가 단계를 군주 시대를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운주와 서주죠. 예. 영토국가는 이제 정치되고 그다음에 통일제국은 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서유럽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도시 그런 국가 발전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은 중국사에 대입을 해요. 근데 도시국가설은 그잘 사용되지 않고요. 읍제국가설이 오히려 주요 관점이에요. 읍제국가설. 읍제국가는 국가의 어떤 발전 구조, 외적인 형태보다는 그 읍내부의 어떤 사회 구조를 봐요. 읍내 내부의 사회 구조를 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발전 형태보다는 주로 은주 사회 기본 단위의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시 이제 서주 이전까지, 그러니까 서주 이전까지, 서주까지 되게 보면 읍간의 어떤 누춘적 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밑에 있는 민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제민지배 체제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왕이 있고요. 이 왕은 상왕이겠죠. 상왕이 그 밑에 대읍을 이제 통치하고요. 대읍을 이제 또 통치했던 방인이, 백인이, 방인이 뭐 백인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대읍 밑에 또 대읍 밑에 예속돼 있는 그 조국이 있어. 그것이 또 조국 밑에는 소급이 있고요. 그래서 읍과 읍간의 어떤 이렇게 누층적 지배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은의 어떤 국가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왕이 이렇게 직접 소급을 통치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간접적인 통치 형태인데, 그럼 은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밑에를 통치했냐? 주로 이제, 청동기를 하사하는 거야. 철기와 달리 청동기는 많이 만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청동기 제작 기술들이 이제 뭐냐면 특정한 집단들만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청동기를 하사요. 보통 이제 청동기 제삽 제기라든지, 제기라든지, 무기 같은 것들인지 하사해요. 그러면 대유비는 또 거기 일부를 또 조금한테 주고, 조금은 소금한테 주고. 자, 청동기 제기나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그러니까 부족장들은, 다른 음락의 지배자들은 권위가 생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통치를 했다.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제 국경선이 뭐냐면 이렇게 영역으로 형성되지 않고요. 명과 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읍으로 읍과 이렇게 읍과 이렇게 정과 성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국경선은 개념이 없고 다만 은의 범위, 영향권, 세력권 정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이제 상가 그 강으로 국경선이 형성된 영역 국가는 나중에 이제 춘추 말기에서 전국시대부터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읍과 읍간에 이렇게 청동기를 매개로 해서 결합 관계가 있었고 상하 관계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족의 재산을 모시니까 이문저의 친임을 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족 공동체 군사 행동이 그 당시 읍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융사 공동체라고 하죠. 그 읍의 주요 역할이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시족신에게. 그래서 읍의 이제 수장 등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조가 은나라만 이제 된게 아니라 그것이 곧바로 주나라에도 연결되죠. 명칭만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소급은 이제 비읍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조국은 이제 그 도라고 얘기하죠. 대읍은 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은 도를 지배하고 도는 비읍을 지배하고 왕은 또 국의 제후를 지배하고 자 그리고 이런 거 경대부 이런 식으로 지배하는 그 누춘적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됐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원이 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누춘적인 어떤 지배 구조가 그래서 읍제국가설이 주요 관점이에요. 네. 주요 관점이고 그리고 한이 중에도 읍제국가설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건 동기에 있으니까 동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 은의 국가 조직에 대해서 은주 서주 시대의 공통어 묶어서 도시국가, 읍제국가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도시국가설과 읍제국가설. 그래서 도시국가설 좀 볼게요. 자, 이거 너무 지나네. 도시국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계사적 고대 국가 발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 국가 발전 단계 서양의 말, 서양의. 서양의 폴리스, 로마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음주 국가 형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발전 유형은 치족사회, 도시국가, 영토국가, 통일제국을 발전한다는 세계사적 발전 법칙이
중국 고대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근대 후기에는 춘추시대까지 도시국가 시대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단계로 보고 있죠. 그리고 영토국가는 아까 얘기했죠. 전국시대고, 통일국가는 진한시대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국시대는 그 영토국가 시대와 진한시대의 통일제국 네 단계로 보고 있다. 자, 이는 서양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나 제후의 발전 형태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면 역사적 발전이 적용한 것이다. 자, 두 번째 관점은 읍제국가론이에요. 읍제국가론. 자, 읍제국가론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국가의 발전 형태보다는 음주사회 기본 단위로서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춰요. 이때 사회구조는 읍이죠. 읍을 단위로 하고 있죠. 즉, 춘추전국시대 때 실족제적인 어떤 읍공정체가 해체된 시기였으며, 따라서 춘추 이전에 음주시대는 읍제국가 체제로 봤다. 그것은 은대 읍은 혈연관계에 결합된 실족공동체였고, 읍의 유역은 은행임금이 사는 대읍과 대읍에 종속된 실족인 조국, 그 다음에 조국에 종속된 소국 같은 종속적인 구조도 보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아, 제가 좀 잘못 설명했네. 여기 있는데, 여기 그 대읍이 이제 왕이 사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인데 그 왕의 조국을 지배하고 소국을 지배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네, 좀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거꾸로 이제 갖고 조국은 국, 그냥 소국은 도. 밑에 있는 이제 비급이 있겠죠. 네, 요거 좀 구조 좀 다시 수정해서 이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읍제국가는 소국이나 그다음 조국 대읍의 3층 구조로 형성하면서 서로 종속관계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읍과 읍간의 어떤 결합관계가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이 시족의 재산을 모시는 이가 이민족의 침입을 정벌한 시족공동체의 군사행동이다. 이걸 융사공동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이나 읍은 그 음주시대 때 국가구조의 기본이라 할수 있다. 많은 소국을 종속시키고 있는 조국은 읍제국가 혹은 도시국가의 기본 단위이며 다수의 읍제국가는 대읍에서 은항주를 대읍은 은항주를 종속했다고 볼수 있다. 자, 그이 읍은 다시 서주시대 때 춘추시대의 국도 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국은 이제 제후가 통치했던 것이고 도는 경대부가 통치했던 것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국의 단위는 이제 그 밑에는 조국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경대부 통치한 소국 여기 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 국은 도 도는 비를 종속시키는 그런 육친적 지배 구조를 그 준하를 보이고 있는데 뒤에 좀 다시 설명할까요? 자, 이런 관계가 이제 뭐냐면 은나라 때 대읍 조국 소읍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의 지배층 인하고 피지배층 민이라고 하여 국의 구성원들의 계층적 구별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은주시대 때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은주의 사회 구조 밖에 있었던 그 산림지대나 소택 지역에 이민족 집단이 있어요. 이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 은에서는 이방, 북방, 토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제 자주 국가에 충돌을 했는데 되게 이제 얘네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영역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되게 보면 읍과 읍간의 어떤 상호 지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대읍 있고 조국 있고 소읍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가 선으로 연결됐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은나라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없는 국가도 있어요. 읍들 있죠. 이들은 이제 자기들 입장에 이민족이라 보고 이들은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 아까 이방, 읍방, 토방이라고 했어. 이렇게 자기 영향력 밖에 있는 국가도 있죠. 이방, 토방 이런 국가인데 얘네들은 자기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세력들로 구성돼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은이라는 나라가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진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진군은 60번이에요. 첫 번째 인진군은 60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동계로 넘어갈게요. 동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쭉쭉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봉건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뒤에 가면 그 은나라도 이제 봉건제 유사한 걸 실시했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은나라 이제 그 정신문화 관련된 내용, 문화적 특징. 이 문화적 특징과 관련돼 갖고 잠깐 이제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한의종에 나와 있지만 동계에도 좀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은나라는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볼때 청동기 문화보다는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 물질 문화가 발달됐죠. 근데 이에 반해 정신 문화는 되게 뒤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제 정신 문화와 그 물질 문화의 어떤 괴리가 보이죠. 그래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주나라 시대 때 청동기보다 훨씬 발달됐어요. 예. 그런데 뭐 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천명사상보다는 왕의 어떤 대리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정신 문화는 오히려 주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청동기 문화와 같은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어떤 괴리 현상이 그 은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동계 나와 있는데 동계 한번 읽어볼게요. 86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은대 이제 청동기 문명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은대 이제 청동기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시였다. 자, 은인의 정신 세계는 원시성을 탈피하지 못한 반면에 그들의 물질 문명은 상당히 놀랄 정도 발달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청동기 문화로서 중국의 청동기 문화의 시작은 은대 초기에서 비롯된 것이요 비롯되고 있다. 청동기 제련과 청동기 제작 기술 등의 은대의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알수 있고, 청동기는 무기와 제사 그릇, 식기 및 장식품에 주로 이용되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어 서방 세계의 청동 제품을 기술을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최고로 발달된 시기는 그 왕권이 강화된 은대 후기였다. 자, 은 멸망 후에 주대의 청동기가 널리 제작됐으나, 기술상은 은대보다, 전 앞에 있으나 은대보다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예품은 청동기 한정되지 않고, 옥돌이라든지 뼈, 상아, 귀금속, 조각에도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은대의 장식품으로서 특히 옥으로 된 장식품과 많고, 새나 물고기 모양의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되었다. 자, 은대 청동기에는 북방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을 짓고, 십이간이나 십진지 같은 서아시아적 문화도 찾아볼 수 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은대 유적지에 출토된 유물에서는 의외로 은대의 교육권이 서북방에 물려지고 남방권까지 확대됨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은대 문화를 창출한 낸그 은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그들이 이룩한 온 물질 문명은 당시 세계사에서 유례가 찾기 어려울 정도 그 높은 수준을 발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 문화다. 즉 은인의 정신세계가 아직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천신과 조상씨의 깊은 신봉한 나머지 주술적 정신관에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천신, 상지의 명을 단순히 대리하는 거죠. 은은. 그래서 주는 청명을 받아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통치하는 것과 좀 달라요. 얘들은.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물질세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귀족사의 높은 물질 생활을 청동을 비롯한 사치스러운 물질 생활을 일상하는 데 원인이 있다. 자, 이것이 은대 문화의 독특한 이중성이다. 이때 이중성이라는 것은 정신 문화와 그다음에 그 물질 문화가 괴리가 심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용어를 말하면 그 문화 지체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앞에 이제 그 은나라는 또 천문과 역법도 발달이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각골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천문과 역법이 발달됐다는 걸. 자, 각골문에는 천문과 역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은인이 그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고 밤을 주기적으로 관찰할 상당한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필요에 의하면 비교적 완비된 역법도사입니다. 원래 이제 농업을 하려면 천문 현상을 좀 알아야 돼. 왜냐면 언제 식분이고 언제 뭐냐면 그 추수할지, 그리고 언제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릴지, 이런 것들은 365일을 파악해서 각 절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매일매일마다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어떻게 파악했어요? 하늘의 형상을 보고,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보고, 365일 중에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 며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수 있겠죠. 자, 이들은 1년에 12개월 나눴고,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했고, 그 다음에 윤년을 1개월 더 했다. 그러니까 무정시대 때는 복사 중에 13월이 있었는데, 이건 윤달이 연말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은나라 후기인 24대 조각부터는 역법을 바꿔 윤달에 연말을 두지 않고 연중을 옮겼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2월달을 옮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날짜의 기록에서 이미 간지를 사용했죠. 그래갖고 12간지 같은 거, 은혜 간지는 10간, 12지로 이제 짜여 있고, 갑자의 계획까지 60일 일주로 하고 60진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양역법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 여기에서 이제 60일을 이제 주기로 했다. 어디에도 많이 봤죠? 예, 그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나라가 이제 그 당시 그 서쪽 지역, 서양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서 요걸 들고 있어요. 예, 그 천문학이 뭐 12간지라든지 60일 주기도 파악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는 천문과 역법이 발달됐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음주 교체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음주 교체. 그래서 이제 서주도 넘어가죠. 서주. 서주도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진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25분 정도 됐네요. 좀 쉬었다가 이거 진행을 하겠습니다.